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공지능과 인간 챔피언의 대결. 인공지능의 상대는 1985년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올라서 10년 넘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리 카스파로프였거든요. We have to praise machine for understanding very, very deeply positional factors. I think it's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fter the move, C4 has resigned. 2승 3무 1패로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건 바로 IBM의 인공지능인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는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컴퓨터로 1초에 2억 개의 수를 읽어드리고 연산하는 최첨단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체스 기사들은 10수 앞을 내다봤지만 딥블루는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 글쎄. 전 저거를 드라마에서 저도 봤었어요.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봤죠. 맞아요.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Oh my god! This is no promise.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교수님, 이 딥블루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1996년 첫 대결에서만 해도 딥블루가 인간에게 4-2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과연 무엇인지 표를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기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을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기계학습인데 기계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처럼 체스 거장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서 대국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입력한 정보들을 딥블루가 학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인간과 대결을 했던 인공지능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유명 퀴즈쇼가 있는데 제퍼디라는 퀴즈쇼 있거든요. This is Jeopardy, the IBM challenge. 2011년 여기 제퍼디에 출연한 인공지능 왓슨이 있습니다. I am a deep question answering system. 왓슨은 74회나 우승한 최다 우승자와 또 사상 최고 누적 상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승자까지 참여하는 왕중왕전에 나란히 참가하게 되는데요. Here we go. Four-letter word for the iron fitting on the hoof of a horse or a card dealing box in a casino. Watson. What is chew? You are right, Watson.
Who is Jude? Yes. Watson. Who is Michael Phelps? Yes. You're now in the lead with 1,400. Ken. What's a terminus? Terminal. Yes. Brad. What is the 1930s? You're right. Watson. What is finis? No. What is leg? No. What is 1920s? No. Into a tie for the lead with Brad. Our three players have made their wagers. The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and here is the clue.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And a two-day total of... 퀴즈 대결의 우승자는 왓슨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왓슨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인간을 앞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습득한 상태니까 네. 뭐 그런 거. 지식백과 같이. 네, 네, 맞아요. 왓슨은 백과사전, 참고문헌, 위키피아를 포함해서 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억 페이지 양의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 결과 무려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결국 이 대결을 통해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지적 영역에서 인간보다 앞섰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게 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인물은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사실 제프리 힌튼은 1983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딥슬립은 많이 들어봤어요. 딥슬립. 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읽어들여서 분석,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아. 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치와와랑 머핀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있죠, 저희는. 네, 2006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치와와와 머핀을 제대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네, 오답률이 매우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넷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한 덕분에 점차 오답률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딥블루와 왓슨에 적용된 머신러닝과 제프리 힌튼이 개발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인간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 개수, 털이 있냐 없냐, 입의 구조가 돌출됐는지 인공지능에게 이런 특징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딥러닝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할 특징을 일일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딥러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우리 혜성 씨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딥러닝 기술을 들고 그 진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바둑 신동인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 알파고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된 바둑을 위해 태어난 인공지능 바둑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교수님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왜 하필 바둑기사를 만들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체스는 아까 한 점의 경우의 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바둑은 200여 개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체스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전체 경우의 수가 우주의 전체 원자 개수보다 많은 10의 360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바둑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9단과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세기의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자존심을 건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구나.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죠. 약간의 무력감, 두려움.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 나약한 존재였나. 결국 최종 결과 4승 1패로 알파고의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치. 실제로 인간이 프로 수준으로 바둑을 익히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파고가 바둑을 마스터하기까지에는 과연 며칠의 수련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루. 아, 우리 지원 씨가 과감히 하루라고 넣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고수의 기보 16만 개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수를 통해서 배우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